고온다습한 7월, 밀폐 질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입니다. 질식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50%에 육박하는 만큼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원콜 서비스 등을 통한 사전 방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혜라 기자입니다. 산업재해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단연 위협적인 사고는 밀폐 질식재해. 오폐수 처리장이나 맨홀 등 밀폐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화학물질에 중독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특히 여름에는 급격한 기온 상승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관련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밀폐 질식사고의 치명률이 다른 산업사고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최근 10년간 348명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이 사망했습니다. 치명률로 보면 추락재해보다 19배나 높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산소결핍증 같은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단의 질식재해 예방 목적 현장을 찾아가는 원콜 서비스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콜 서비스는 밀폐 공간 작업 3일 전 전화 한 통으로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교육과 가스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장비 대여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기업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의 현장 방문하에 질식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밀폐 공간 보유 사업장에 나오면 밀폐 공간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기, 교육, 보호구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원콜 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지난해 1,000회 이상 현장 지원에 이어 올 들어서도 700회 이상의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공단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을 주시고 현장을 관리 감독하셔서 현장 안전관리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질식사고 예방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 방지일 겁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한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